여러분들 오늘은 벤츠의 걸작 AMG GTR을 리뷰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2017년식의 AMG GT R모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를 살려면 2억 5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제 오늘 보시면 4000cc의 V8 바이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577마력, 토크는 71kg, 게다가 중량은 1.5톤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기본 색상이 메탈릭 그린으로 되어 있죠. AMG GTR의 별칭은 초록색 지옥의 짐승이라고 합니다. 벤츠 관계자분들이 헐크를 되게 좋아하나봐요. 뭔가 좀 헐크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초록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주황색이 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구매클릭! 너는 이제부터 초록색 지옥의 짐승이 아니라 강남의 쇼핑카트다. 그런 줄 알아. 아 이게 색상이 좀 별론데 여러분들 그냥 흰색으로 바꿀게요. 멋있는 롱노즈 쇼테크의 형태를 가지고 있군요. 앞쪽이 길고 뒤쪽은 짧은 거.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주로 엔진을 앞에다 놓고 후륜 구동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AMG 특유의 강인함이 진짜 잘 살아있어요. 본넷이 굉장히 낮고 넓적하면서도 중간에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쭉쭉 그어진 그릴, AMG 그릴이죠. 세상 모든 공기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프론트 그릴. 그리고 앞 범퍼 자체 가 맹수의 얼굴을 연상시켜요. 사납게 디자인된 헤드라이트, 깔끔한 휠 디자인, 브레이크랑 휠에도 AMG가 써져 있군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네요. 이 부드럽게 만들어진 쿠페 라인은 뭔가 도자기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길게 쭉 뻗은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내부 디테일이 진짜 완벽해요. 와 진짜 뒷모습이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못 열겠다 할까? 그렇지. 이것이 바로 4000cc의 V8 바이터보 엔진. 이 차량의 연비는 대략 7 정도 나온다고 해요.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악셀을 밟을 때 살살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해치백 형태로 쭉 올라가네요. 해치백의 뜻은 좌석이랑 트렁크랑 이어져 있는 거, 뻥 뚫려 있는 거. 보시면 내부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요. 이 차 탈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건을 올리고서 트렁크를 닫아버리면은 유리창이 깨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에는 내부도 한번 볼게요. 와 시트가 아주 그냥 레이싱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제가 한번 타볼게요. 일단 시동부터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아 배기음 좋아요. 내부를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두꺼운 센터패션. 기어봉은 여기 달려있고 버튼은 원형으로 이렇게 포인트 양쪽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원형 송풍구가 4개. 핸들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 소주의 디컷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벤츠가 확실히 내부를 잘 만들어요. 이게 뭐 어떻게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스타트. 차량의 제현을 보시면 제로백 3.5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23km. 준비하시고 출발트. 오 힘이 좋아요. 100km 돌파, 120km 돌파. 오 마이갓. 그리고 이 배기음도 진짜 듣기 좋네요. 200km 돌파. 그리고 이게 차체가 낮아서 그런지 속도가 높아져도 안정감이 뛰어나요. 보시면 차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서 마트에 장을 보러 한번 갈게요. 바로 오른쪽으로. 핸들링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후륜차라서 핸들을 돌리실 때 그 힘을 조금 견뎌내셔야 돼요. 게다가 저는 TCS도 끄고 다닙니다. 이쪽으로 오케이. 급브레이크 한 다음에 바로 왼쪽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마트 도착. 여기서 옷을 일단 사고 하이어 반갑습니다. 다음에 2층 올라갈게요. 3층 올라갈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빵빵. 제가 사람들 한번 공격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하 아쉽게도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프트. 그렇지. 아이쿠 위험하다. 제가 드리프트 튜닝을 전문적으로 받은 다음에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드리프트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나이스 샷. 아이고 이게 버티기가 은근히 힘들지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드리프트.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대충 뭐 잘 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기본 엔진 5.1L의 V10 바꿔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트윈터보 달아드릴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드래그용 타이어 달아드릴게요. 앞타이어 폭풀업, 뒷타이어 폭풀업.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휠 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8단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완료.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드릴게요. 앞쪽 안티 루바 풀업, 뒤쪽 안티 루바 풀업. 다음에 셰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에어필터 풀업, 연료 풀업, 접어장치 풀업, 배기 풀업, 밸브 풀업, 실린더 풀업, 트윈터보 풀업, 인터쿨러 풀업, 플라이휠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50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900클릭. 제로백 1.6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83km. 잠시만요. 보시면 제로백 1.4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29km. 제가 유적지 근처에서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보시면 BMW, 람보르기니, 페라리, 부가티, 후니간, 코닉세그가 참전을 했군요.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여러분들 저같은 경우는 드래그 튜닝을 받고 왔어요. 보시면 다른 차들이 오고 있어. 뭐야? 누구야?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아니? 와 보시면 람보르기니가 확실히 빠르네요. 저거 세스트 엘레멘트죠? 여기까지.
5등? 말도 안 돼. 나는 제로백에 1초 뗀데 나보다 더 빠른 차가 있다고? 1등이 세스트 엘레멘터, 2등도 세스트 엘레멘터. 이번에는 레이스용 튜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바로 일반 레이스 갑시다. 여기서 진짜 실력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니산, 로터스, 제규어, 포르쉐, 젠보, 쉐보레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갑시다. 파이팅. 나오시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1등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어우, 확실히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쓰니까 자동차가 훨씬 더 가볍군요. 이쪽으로 브레이크. 왼쪽으로 직진. 앞에 버스가 있어요. 조심하시고 왼쪽으로 출발 하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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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고, 저만 떨어진 게 아니죠. 체크포인트 앞에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는 시민차들 제껴야죠. 나오시고 브레이크. 오른쪽 악셀. 안돼. 2 1 보시면 제가 바로 3등. 1등은 페라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AMG GTR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정말 뛰어나고요, 운전한 재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